never eat children, the not-so-big one said, only fish. 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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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enormous crocodile said. 아이들이 영어 원서를 읽다가 한 요 정도 레벨, 그 AR 점수로 보면 한 3점대, 리더스북에서 챕터 넘어갈 때 많이 정체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3점대 정도 되는 수준의 책을 잘 읽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과 그리고 어떤 책들이 있는지 좀 선택할 때 어렵잖아요. 그 팁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원서를 고르는 것에 대한 영상은 사실 예전에도 여러 차례 다루었었는데요. 영어 책을 고르는 기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의 흥미나 연령, 그리고 레벨에 따라서 그 읽을 책을 고르는 기준이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그 기준으로 저희가 이제 그 두 가지 큰 그 레벨이 있잖아요. 다시 한번 간단하게 복습해드리면 AR 지수, 아토스 북 레벨입니다. 미국 르네상스 러닝사의 독서 학습 관리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레벨이었죠. 그리고 메타메트릭스사의 렉사의 지수, 이 두 가지를 많이 참고를 하고 계시는데요. 그 중에서 조금 식별하기 편한 AR 지수로 조금 세분화해서 이야기해드리면 두 가지를 이제 파악을 해야 됩니다. 도서들은 텍스트의 난이도의 레벨인 AR 지수와 아이들의 연령과 흥미에 맞는 레벨인 IL 레벨, Interest 레벨로 그 레벨 종류를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보이는 이 사이트는요, 르네상스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서의 AI 지수를 알아볼 수 있는 사이트예요. 일전에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아주 신간이거나 희귀한 책 같은 것들을 제외하고는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주로 만날 수 있는 책들은 이 사이트에서 정보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위에서 보시면은요, 먼저 말씀드린 그 북레벨인 BL과 IL, Interest 레벨이 나와 있죠. IL은 interest level, 즉 흥미 레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리고 BL은 book 레벨로 AR 지수와 같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선 BL, 즉 AR 지수는요, 1점대부터 시작해서 10점대 이상까지 분류가 되어 있고요. 주로 이제 1.0부터 1.9, 2.0부터 2.9 이런 식으로 앞쪽의 숫자는 학년을, 뒤쪽의 숫자는 그 학년의 개월수를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서 2.9라고 하면 2학년하고도 9개월 차 친구들의 정도라면 이 책을 읽어내기에 그 책에서 나오는 텍스트의 복잡성이나 어휘에 문제가 없다라는 이야기로 받아들여지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이 IL 레벨인데요. 이 흥미 레벨은 학년을 기준으로 세 가지로 나누어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유치원인 키너갈든부터 시작해서 12학년까지 이루어지는 미국의 학제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요. 세 가지 종류를 보면 LG, Lower Grade라고 해서 키너갈든부터 3학년, 그리고 MG, Middle Grade라고 해서 4학년부터 8학년, 그리고 UG, Upper Grade라고 해서 9학년부터 12학년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즉 책의 난이도에만 맞춰가지고 읽기에는 아이들의 연령과 그에 맞는 흥미도가 매치가 잘 안 될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또 반대로 연령과 흥미에 맞추어 읽자니 리딩 레벨이 너무 높거나 낮은 친구들에게는 시시하게 되거나 읽을 수 있는 레벨 자체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책의 예를 들어서 보면은 지금 아토스 북레벨, BL이라고 하는 게 3.4예요. 그러면 3학년하고도 4개월 차 정도 친구라면 이 책은 읽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었고요. 그 밑에 보시면 Interest 레벨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흥미 레벨은 근데 그 미들 그레이드에서 4학년부터 8학년까지 친구들이 더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책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제 4학년에서 8학년이라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중2까지 정도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로 미들 그레이드라고 써져 있는 것은 초고학년부터 우리나라로 따지면 중2까지로서 사춘기라든지 자아, 성장, 친구 관계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제 책 읽기가 잘 되는 친구라고 하더라도 초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의 친구들이라면 그들의 현실하고는 조금 동떨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글자로서는 해독할 수 있지만 내용에서는 흥미를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책에 대한 흥미도 떨어지게 됩니다. 사실 이 부분이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도 아이가 조금 다른 친구들보다 빨리 읽고 더 잘 읽어나갔기 때문에 좀 그 지수에 연연을 하다 보니까 그 레벨에 맞게 책을 읽어라 라고 많이 가이드를 했었어요. 처음에는 알고 보니 이제 그 인트레스 레벨이 맞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생각하시면서 책을 고르면 좋겠다 싶어서 이제 요 내용을 말씀드린 거고요. 파닉스를 익힌 후에는 이제 파닉스 리더스와 그림책을 다양하게 접하면서 어느새 독립 읽기, 혼자 읽어나가는 시절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읽기 연습을 위한 리더스북으로 이제 갈아타게 되죠. 그러면서 리더스북 안에 있는 많은 그림으로 내용을 유추하면서 단어도 알게 되고요. 그렇게 조금 얇으면서 그 보기 쉬운 다양한 많은 책들을 접하다 보면 아이들의 리딩 능력은 한층 더 이제 향상이 됩니다. 여기까지 이제 읽게 되면 여기서 이제 챕터북으로 넘어가야 돼요. 근데 이 챕터북으로 넘어가는 시절에 아이들은 영어 독서를 많이 그만두게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리더스에서 챕터로 넘어가기 위해 읽어야 할 도서의 선택도 정말 중요하고요. 읽을 때의 방법적인 면도 굉장히 신경을 써주어야 합니다. 이 구간이 바로 3점대입니다. 이제 3점대의 책들을 잘 선정하여 다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끼는 이유가 있어요. 일단 그 첫 번째는 가장 독서량이 많은 시기에 접하는 레벨이라는 점이에요. 초등학교 1학년에서 4학년 정도에 이 3점대를 굉장히 많이 접하게 되는데요. 물론 개인차가 있습니다. 흥미차도 있고. 하지만 이때 이 독서라는 게 재미있다라는 인식이 형성되어야 계속해서 이 독서를 진행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리더스에서 챕터로 넘어가기 위한 얼리 챕터북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레벨이라는 점입니다. 이렇게 풀 청천형 칼라가 아니지만 여전히 곳곳에 굉장히 많은 삽화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길어진 내용을 조금 이해하는데 가교 역할을 충분히 해주죠. 이 시기를 단계적으로 정말 잘 넘겨야 일러스트가 전혀 없는 이제 챕터북으로도 잘 넘어갈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이유는 독립읽기가 이루어진 후에 자발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장르라든지 스토리 선택이 가능한 레벨이라는 거예요. 그 적극적으로 아이들의 흥미를 반영하여 도서를 선정할 수 있는 시기가 왔다는 얘긴데요. 이 정은 단계에서는 특별하게 이제 뭐 미스터리니 어드벤처니 논픽션이니 하는 장르로 나누어지지 않잖아요. 근데 3점대부터는 주인공의 캐릭터부터 시작해서 스토리라인이 이제 확실히 아이들의 흥미에 따라 빠져들 수 있는 이야기 형식으로 전개가 됩니다. 이제부터는 이야기의 세계로 정말 풍덩하고 넘어갈 수 있는 시기인 거죠. 이 밖에도 사실 중요한 이유는 셀 수 없이 많아요. 빠져들기만 하면 이 시리즈이기 때문에 나와 있는 책들만 읽어도 굉장히 다독할 수가 있게 되고요. 4점대로 확장되는 것들이 정말 쉬운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3, 4점대가 한꺼번에 이렇게 시리즈의 그 회차를 넘어가면서 확장되어 있는 책들도 많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이제 3점대의 책을 접근할 때는 아이들이 텍스트의 양만 보고 굉장히 허걱하거든요. 그럼 그때 좋은 방법이 일단 첫 번째는 옆에서 읽어주기 혹은 같이 읽기를 하면 좋고요. 두 번째는 소리내어 읽기입니다. 아이들이 소리내어 읽는 거를 그 옆에서 들어주시면 그 이전에 파닉스 하면서 파닉스 리딩 리더스까지 잘 해나간 것을 복습하면서 내용까지도 같이 접근할 수 있게 되고요. 세 번째는 오디오북인데요. 오디오북 방법도 굉장히 좋습니다. 흘려듣기 집중듣기를 하면서 아이들이 부담을 가지지 않고 누가 읽어주잖아요. 일단 읽으면서 그 약간의 그 일러스트를 보면서 내용을 파악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힘들어하지 않을 만한 양의 선에서 챕터를 좀 나누어 읽히거나 아니면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단히 조금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혹은 나누면서 다양한 독후 활동을 챕터별로 하는 것도 사실 방법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스토리가 이해가 되면서 흥미로워지거든요. 그러면 더 빨리 더 많이 읽고 싶게 됩니다. 재미있는 3점대 도서 시리즈를 찾는 것도 사실 조금 힘든데요. 왜냐하면 이렇게 보시면 지금 이쪽에서 보이는 책들은 전부 3점대의 도서들이에요. 근데 한번 그 차이를 보실게요. 이렇게 이 정도의 3점대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또 이 정도의 3점대가 있습니다. 글자의 크기도 내용도 그리고 일러스트의 그 삽입의 유무도 다 다릅니다. 그런 점을 생각하시면서 책을 한번 미리 확인해보고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책부터 한번 소개를 간단하게 해볼게요. 이 책은 이제 스팅크라는 책입니다. 책 워낙 유명하기도 한데요. 저는 이 책을 도서를 중요시하는 학원에서 먼저 접하기 시작해서 알게 된 책이에요. 이 스팅크는 11권 시리즈로 이루어져서 3.0부터 3.7까지의 레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시절은 이제 애들이 주로 1학년부터 한 3학년 정도, 4학년 정도까지 읽기 때문에 좀 어린 친구들을 타겟으로 돼 있어서 아이들이 빠질 수 있는 흥미로운 이야기, 그리고 일상 관련, 가족 관련입니다. 그 주디 무디의 남동생인 제임스 무디의 단독 이야기입니다. 좀 이 일러스트 보시면 굉장히 창의적이고 재밌거든요. 애들이 너무너무 좋아하고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만화 스크립트가 있어가지고 아이들의 흥미지수가 훨씬 올라가게 됩니다. 이 책은 추천드리는 이유가 그 3점대에서 보기 드물게 글씨도 되게 크고요. 약간 얼리 챕터 같은 그 역할을 해주는 책이라서 특히 남자친구들, 남자아이들은 굉장히 좋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소개해드리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요 스팅크의 누나죠. 주디 무디인데요. 더 주디 무디인데요. 총 15권 시리즈로 3.1부터 3.6 정도까지입니다. 요 시기에 아이들이 많이 고민하는 우정, 성장, 관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자아나 가족 같은 그런 주제들이 많이 있고요. 그 이름이 무디잖아요. 마음이 늘 바뀌는 변덕쟁이입니다. 그래서 이름 자체도 되게 재밌고요. 이 친구는 뛰어난 관찰력과 문제 해결력으로 그 여러 가지 미스터리를 해결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이어서 보시면 스팅크하고 주디 무디를 같이 이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꺼번에 소개를 해드렸고요. 더 박스카 칠드런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저희 아이의 정말 최애 책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소개를 해드리고요. 처음에 저희 때는 이 책이 잘 안 나와가지고 구하기가 어려웠는데 이제는 이제 잘 나오더라고요. 이 책은 전체 3점대로 이루어져 있는데 지금 12권짜리가 박스로 되어 있는 것들을 시중에서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 실제로는 1942년에 오리지널이 출판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된 클래식 책입니다. 일단 이 책은 좀 읽기가 이렇게 보이지만 그 쉽게 되어 있고요. 아이들이 한꺼번에 같이 모험도 하고 미스터리를 해결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줄거리가 그 파악하기 어렵지 않고 쉽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세대에 걸쳐서 독자들을 사로잡고 있는 정말 오랜 동안 사랑받고 있는 챕터북입니다. 다음 책은 앤드류 로스트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이제 추천해 드리는 이유가 있는데요. 특별히 과학이라든지 이런 특별한 장르를 찾기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직 스쿨버스 그 뒤로 과학 장르를 잘 접하지 않다가 발견한 책이에요. 근데 굉장히 유명한 책이었더라고요. 이 책도 총 18권의 시리즈로 수학이라든지 과학, 환경, 탐험, 같은 거를 주제로 하고 있고요. 주로 3점대에서 4.0 정도의 리딩 레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과학을 사랑하고 발명을 사랑하는 주인공이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이 작아질 수 있는 기계를 발명하면서 모험을 떠나게 되는데요. 약간 컨셉이 매직 스쿨버스하고 비슷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도 되게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이 책은 대신에 실제적인 과학적인 내용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의 그 배경 지식이 있거나 흥미가 많은 친구들에게 훨씬 더 재밌게 다가올 것 같고요. 그런 내용들을 처음 접하는 친구들은 과학적인 그 어떤 그 용어들 때문에 조금 어렵게 느낄 수도 있을 겁니다. 요 네 가지 도서들은 저희가 그 아이가 도서에 관련한 학원에 다니면서 읽었던 책들이에요. 그래서 많이 이제 여러 가지 종류의 책을 읽기 위해 선별된 책들이라서 오늘 한번 드리는 거고요. 이 주디 블룸이라는 책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이 주디 블룸은 지금 3.5의 그 리딩 레벨인데 요것도 마찬가지로 미들 그레이드가 읽는 거에 재미가 있을 거다라는 책이고요. 주디 블룸은 저는 요 한 권밖에 없지만 시리즈가 쭉 있습니다. 주디 블룸 With the Pain and the Great One이라고 해서 2.2부터 2.8까지의 세 권 시리즈가 있고요. 두 번째 주디 블룸 스포츠 박스라고 해서 3.3부터 3.6까지의 총 다섯 권 시리즈가 있고요. 그리고 주디 블룸 요거 이제 총 7권 시리즈에 이루어진 AR 3.4부터 4.4 정도까지 있는 시리즈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가족이라든지 자, 성장, 우정, 사춘기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고요. 이 주인공이 누나와 남동생이에요. 그래서 일상에서 다툼도 많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성장 과정, 가족 관계 같은 내용들이 잘 다루어져 있습니다. 그 아까 말씀드린 단계별로 시리즈를 쭉 이어나가면 주인공의 성장도 함께 할 수 있으니까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스텔라 베츠라는 책이 있고요. 그리고 마디 맥과이어라는 책이 있고요. A Crooked Kind of Perfect라는 책이 있습니다. 요 책들도 몇 권의 시리즈로 이루어져 있고요. 단권으로 이렇게 한 권씩 해도 읽을만 하니까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밖에 3점대로 유명한 시리즈들도 리스트업을 해봅니다. 그 로알드 달의 시리즈 중에서 로알드 달의 시리즈가 보통 거의 대부분 4점대인데요. 그 중에서 조금 쉬운 3점대가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The Treehouse Collection, Flat Stanley, Corey Tenney, A to Z Mysteries, Dragon Masters, Magic Treehouse Merlin Series, Goosebumps, Ivy and Bean, Nancy Drew and the Clue Crew, Geronimo Stilton, The Jack Files. 이 외에도 굉장히 많은데 그 3점대를 시작하는 지금 단계냐, 아니면 진행되고 있는 단계냐, 아니면 4점대로 넘어가는 단계에 와 있느냐를 보시면서 고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